넓은 잔디밭에 세계 15개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양념한 닭고기를 팬에 볶은 뒤 토르티아에 여러 가지 채소를 넣어 만든 음식. 멕시코 케밥과 비슷한 요르단 대표 음식 샤와르마입니다. 우리나라 만두와 비슷하게 생긴 몽골식 만두 호쇼르와 차에 우유를 섞어 만든 몽골 밀크티 수태차까지. 처음 보는 세계 음식은 방문객들의 호기심과 입맛을 자극합니다. 음식을 통해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세계 음식 문화 축제가 5일 영월에서 열렸습니다. 코이카에서 주최한 이번 축제에는 몽골과 요르단 등 15개 나라 외국인들과 국내 해외 봉사단 등 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로 4회를 맞으면서 축제는 각 나라의 음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장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참여를 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이거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고 여기 주민들이 같이 함께 와서 즐기는 그런 분위기라서 너무 좋습니다. 해외 봉사를 위해 출국을 앞두고 있는 봉사단원들은 미리 그 나라를 접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각자 맡은 나라의 전통 음식과 전통 복을 입고선 참여하게 돼서 뜻깊은 것 같고요. 각자 나라에 가서 문화를 체험해야 될 텐데 미리 체험하고 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우리나라 음식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 영월 지역 주민들은 부침개 등 우리나라 손맛을 선보였습니다. 축제장에는 전통의상과 문화를 체험하며 떠나온 부모 나라를 추억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수천 초등학교, 중학교, 또 영월, 원주 등 다양한 다문화 센터에서 같이 참여하는 그런 지역 화합의 축제의 장으로서 저희가 이 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인종을 넘어 음식으로 소통하는 세계 음식 문화 축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과 해외 봉사를 앞두고 있는 봉사단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선아입니다.